счастье любым. Нам не сны чуваю. Е! 때문에 듣지 못한 축복의 말. 역시 난 게임의 소질이 있어. 나는 게임 왕. 우주야, 너 학교 갔다 와서 지금까지 게임만 하면 어떡하니? 숙제 다 했어? 오늘 숙제 없어요. 여러분, 어제 내준 숙제는 다 했나요? 네! 선생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고 숙제 검사를 하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숙제 안 해온 친구 있으면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오길 바래요. 네. 아,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요. 오늘 내준 숙제도 잊지 말고 꼭 해오고요. 그럼 인사하고 우리 내일 만나요. 뭉치, 너 교무실로 선생님 쫓아가. 왜? 어제 게임 하느라고 숙제 안 했다며. 오, 어떻게 알았어? 오늘 아침에 학교 올 때 네가 나한테 말했잖아. 아, 맞다. 그랬지? 근데 교무실에 왜 가?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숙제 안 한 친구들은 교무실로 찾아오라고 했잖아. 아유, 나 또 뭐라고. 내가 왜 가냐? 어차피 검사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믿고 안 하는 건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 그래. 어제 숙제를 안 한 건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잘하면 되잖아. 너 진짜 앞으로 잘하는 거다. 아이, 알았다니까. 날 믿어. 나냐. 언제까지 볼 거야. 선생님께서 박물관 현장학습 숙제를 내주셨잖아. 그렇다면 꼼꼼하게 다 둘러봐야지. 뭉친 어두워. 오늘 본 것들을 잘 메모해. 집에 가면 생각나지 않거든. 어차피 선생님이 보고 오라고 했잖아. 견학문은 안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왜 기록하냐? 아, 난 안 해. 아, 다리도 아파. 아유, 배도 엄청 고프네. 너희들이나 꼼꼼하게 둘러보고 자세히 적어. 아, 어디 가? 아, 집에. 만화 영화 할 시간이야. 아, 쟤 정말 뭐야? 박물관 들어와서 겨우 10분 있었으면서 힘들다고 하고 참 정말. 뭉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거 어쩌면 좋아. 찰스야, 너도 현장학습 숙제 했어? Of course. Why? 아이 참, 나만 안 했나 봐. 뭉치야, 너 주말에 투덜이랑 누리랑 갔잖아. 아, 난 입구에만 들어갔다가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한 명씩 불러서 견학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너 박물관에서 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TV 만화 영화 보려고 집에 갈 생각만 했거든. 아유, 이럴 어쩌냐. 아, 어쩌긴. 투덜이랑 누리한테 물어봐야지. 아, 맞다! 고마워! 누리야! 누들아 어딨어? 선생님이 너희들을 부르는 건 숙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서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 이건 제가 박물관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어머, 뭉치야! 이렇게 많이 보고 느끼고 다 정리한 거야? 아우, 너무 기특하다. 야,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야, 사뭉치!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뭐가 못마땅해서 투덜투덜이야? 너 박물관에서 누리가 기록한 거 다 베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다며? 자꾸 이렇게 선생님 속일래 진짜? 아이, 뭘 속여? 내가 박물관 안 갔어? 갔잖아. 갔으니까 숙제는 한 거지. 그런데 왜 누리 거 벗겨놓고 네가 다 쓴 것처럼 한 거야? 내가 박물관에 단 10분만 있다가 나왔다고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응? 난 다만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숙제를 잘한 것처럼 한 거야. 너 그게 정말 말이 되냐? 너 자꾸 이러면은 나 선생님께 말한다.
우리 친구잖아. 아, 왜 그래? 에이, 내가 앞으로는 숙제 잘할게. 어? 누군가를 속이는 건 옳지 않아. 아, 나도 알아. 조심할게. 만들기 숙제할 도화지하고 준비물들을 사야 하는데. 뭉치야. 잘 쓰구나. 너 만들기 호목 준비물 사러 왔구나. 아, 그랬는데. 찰스야, 저기 봐봐. What? 뭐? 저 로봇 오늘 들어온 신상이야. 하, 정말 갖고 싶어 미치겠다. 나 오랫동안 저 로봇을 기다렸거든. Do you have money? 돈이냐? 있지! 준비물 사려고 엄마한테 받았어. 너 설마... 어차피 숙제 검사 안 하잖아.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살 거야. 아주머니! 저 로봇 주세요! 야야야! 그건 아니지 않니? 프렌드 멈춰! 누리야, 너 철수한테 얘기 들었어? 어, 뭉치가 준비물 살 돈으로 장난감을 샀다고 찰스가 뭉치 걱정된다며 털어놓더라고. 어,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 어휴, 뭉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뭉치가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오, 뭉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 그치, 내가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낼게. 나의 신상 로봇, 학교 다녀올 동안 잘 있었느냐? 어? 이건 뭐지? 보낸 사람 누리. 두더리가 알면 질투할 텐데. 몰래 이런 편지를 다 보내고. 어디 보자. 뭉치야, 야곱 아저씨는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았대. 너희들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네, 아버지. 하지만 너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끌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가 맹렬하고 진노가 잔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뭉치야, 야곱 아저씨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모두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루벤과 큰 죄를 지은 시므온, 레위에게는 저주의 말을 남겼어.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이처럼 자녀들에게 모두 축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나쁜 행동에는 축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신다. 회개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미 뜯은 조립한 로봇을 다시 문구점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아, 어쩌지? 여러분, 어제 내준 숙제는 다 했나요? 네! 3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한 친구는 한 명도 없나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볼 거예요.
안녕! 오늘 시험 볼 것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중간고사 평가에 반영되니까 모두들 꼼꼼하게 잘 보길 바래요. 그동안 숙제했다고 속인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왜 시험까지 볼 거야? 와, 이 문제 정말 쉽다. 다 우리가 아는 문제야. 얘들아, 정말 쉽지? 숙제를 다한 친구라면 이번 시험은 모두 다 100점일 거야. 숙제에서만 문제를 내셨어. 이렇게 쉬운 시험은 처음이야. 하지만 뭉치는 쉽지 않을 거야. 아이, 어떡해. 다 모르겠어. 난 꼴찌야. 거짓말한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은 톡톡히 치르게 되는구나. 우리 함께 한국을